선수가 몇 대 몇 세트 스코어로 이기느냐 거기에 점수까지 맞춰주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뭐 만약에 6-0, 2-0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기는 세트가 뭐 11-7 여기까지 게임 스코어까지 네 맞춰주세요. 자 지금부터 자 오세요 들어오세요 큐. 2세트에 진행하면 되겠네요. 2세트에. 자, 네네. 자, 2-1 상황이네요. 아, 지난주 창원에서 송유미 선수가 우승을 했군요. 네, 네. 윤효진 선수와 게임을 했었는데 우승했습니다. 과연 네, 기세를 몰아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2세트부터 저희가 그 게임 스코어랑 세트 스코어 받겠습니다. 봤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벽에 붙는 순간 공을 놓쳤어요. 유미 선수가 와 이번 서브 좋았습니다. 자 리시브 리턴에서 실수가 났습니다. 네 뭐 실수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송유미 선수 이제 아직 중반입니다. 네. 잊고 다시 경기하면 되니까 네, 좀 실수를 줄이고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죠? 네, 저런 것도 사실은 유은영 선수도 실수죠. 네네. 네. 몸쪽 너무 강하게 치려고만 네. 하다 보니까 컨트롤을 몸으로, 못하고 네. 몸으로 몰렸어요. 네. 아 지금. 네, 조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송유미 선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올 거예요. 윤영 선수 또 만만한 선수가 아니죠. 정말 네, 잘 치는 선수고. 네, 그리고 또 결승전이니까. 결승전에 더, 네, 아마 두 선수가 붙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두 선수가 처음 붙어보는 거라. 아, 지금 길이 좋았죠? 네네. 자, 응원하는 글들이 많네요. 윤미. 윤미 언니 멋있어. 화이팅. 자. 아. 지금도 윤영 선수 실수예요. 지금 계속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 송미 선수도 실수가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4강전에서 임정현 선수랑 경기할 때는 네. 예,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컨트롤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예, 아쉬운 그 볼 컨트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이번에 럭키. 어려운 샷을 끝까지 네네. 잘 보고 잘 처리했네요. 자, 송유미 선수는 지금 윤영 선수 역시 길이 좋죠? 네네. 서비스 리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우리 이병호 선생님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1세트 10-6으로 윤영 선수가 한 세트 먼저 이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몇 세트 누가 이기는지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광고 갈게요. 하이파이브 광고 보여주세요. 응원하는 골도 많고 유민영 선수 응원하는 골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트 스코어와 그 다음에 게임 스코어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회전시키는 아주 강력한 크로스코트 드라이브.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자, 강력. 윤영 선수도 강력한 지금. 네, 지금은 송유민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윤영 선수 크로스가 네, 리그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걸립니다. 자, 2대 3 상황 송유민 선수 한 점 쫓아가 봅니다. 와. 샷이네요. 송유민 선수 벽에 잘 붙였는데 네네. 네, 윤영 선수 라켓에 네. 걸려서 잘 들어갔습니다. 끝에 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아, 자, 깊게 런지 봤는데 네. 네. 저런 파이팅 좋아요. 네, 지금 물론 좀 어려운 샷이긴 했지만 저런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 상대방도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저런 거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놓으면 사실 상대가 쉽게 심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송유민 선수 저렇게 끝까지 하는 플레이는 되게 좋아 보여요. 윤영 선수 사실 또 다시 유리벽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행운이 많이 따르네요, 윤영 선수한테. 이 청주 스쿼시장 마스터즈 대회가 윤영 선수한테 좀. 윤영 선수한테 잘하는 네. 대회인 것 같아요. 오늘 뭐 행운이 많이 따르네요. 저기 아까 임정현 선수, 박송희 선수. 좀 안타까운, 네. 또. 와, 이번엔 볼트 공격이 성공합니다. 자, 지금 많이들 지금 오시는데, 자, 세트 스코어와 게임 스코어, 게임 스코어까지 맞춰주셔야지 하이파이브에서 드리는 의료 티셔츠, 테크닉5 티셔츠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자, 이 세트 끝날 때까지만 받습니다. 지금 컨트롤 좋았어요. 아, 자. 지금 플레이는 윤영 선수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지금 빈 곳을 보고 툭 쳐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송유민 선수 그쪽을 커버를 못했어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아, 볼트 공격을 해봤는데. 네, 결국 매치볼 상황까지 아, 왔습니다. 자, 매치볼 10대 3 상황에서 매치볼 됐습니다. 10대 4 상황 가네요.
자, 네, 좋은 샷이에요. 자, 11대 4 하신 분들 다 땡. 자. 와. 챔피언십 볼에서 일정 가기 힘드네요, 유은영 선수. 아, 그러네요. 제가 중간에 끊는 걸 못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지금 들어오셔도 소용 없어요. 와, 지금 폼님이 자, 네, 지금 힘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와, 한 점 또 따라붙었어요. 와, 잘하면 역전하겠는데요? 네. 자, 역전이 될 경우에 지금 이벤트에서 받으실 분 거기 안 계세요? 아, 자, 문영 선수. 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네, 같은 트로피에 윤영 선수의 이름을 새겨 넣네요. 와, 축하합니다.